오늘 이야기는 6.25 전쟁이 한창인 1951년 4월경 벌어졌던 임진강 전투입니다. 서울을 함락시키려는 중공군 3만 명대 유엔군 4천 명이 벌인 전투인데요. 장소는 오늘날 파주시 적성면 및 감악산 일대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설마리 전투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진 전투입니다. 다만 설마리 전투는 임진강 전투에 참여한 유엔군의 일부였던 글로스터 대대의 전투만을 따로 부르는 명칭인데요. 설마리 전투는 워낙 흥미로운 일화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유튜브 에피소드로 만들 예정이니까 그때 자세히 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 우리는 감악산 일대를 방어하던 유엔군 전체의 전투를 보겠습니다. 정말 영웅적인 일화들이 많은 유엔군의 이야기가 될 건데요. 제가 4년 전에 라디오 팟캐스트로 녹음했던 에피소드인 만큼 귀로 편하게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해 보죠. 오늘 임진강 전투 이야기 즐겁게 이야기 위해서 전투의 배경을 간단하게 좀만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전투가 벌어지는 시기가 1951년 4월 22일입니다.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 그 유명한 일사후퇴를 함으로써 그해 초에 서울을 중공군한테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두 달간의 끈질긴 반격을 통해서 1951년 3월에 서울을 수복하는 데 성공해요. 그리고 계속 북쪽으로 공격을 해서 38도성까지 확보를 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저희 국군의 궁극적인 목표는 통일이었습니다. 반면 중공군의 경우에는 얘네는 애시당초 한국전쟁을 오래 끌고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중공군이 1951년 1월부터 4월 21일까지 5만 3천 명의 사상자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가 4월 말이 돼서 그동안 했던 전투를 종합결산을 한번 해보니까 자기들이 남의 나라 전쟁에 개입해갖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6.25 전쟁이 끝날 기미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중공군은 4월 말에 마지막으로 한번 총공세를 해보고 이래도 전쟁이 끝날 기미가 없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공격을 그만하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4월 22일에 중공군이 30만 대군을 동원해서 충계공세를 가하게 됩니다. 서울을 함락시키기 위한 공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거대한 공격을 저희가 다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공군 충계공세의 한 장면이었던 임진강 전투만을 집중해서 보겠다는 거죠. 임진강 전투에서 공격을 해오는 중공군은 중공군은 제63군인데요. 63군 예하 3개 보병사단이 있고요. 총 병력이 약 3만 명 되겠습니다. 얘네가 공격하는 지역은 오늘날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설마리 일대 그리고 감악산 일대인데요. 임진강을 건너와서 중공군이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뒤에 이 지역에서 돌파를 이뤄낸 다음에 주요 도로망을 점거한다. 그 다음 유엔군과 국군 병력을 포위한다 라는 게 중공군의 작전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임진강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에서 서울까지 차 타고 1시간 만에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이나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서 벌어진 전투였습니다. 따라서 여기를 지켜내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유엔군의 서울 방어전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임진강 전투에서 방어에 임하게 되는 게 바로 영국 제29여단입니다. 병력 숫자는 약 4,000명 내지 5,000명이었습니다. 영국 제29여단 안에 있는 여러 부대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보병대대들 이름이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에피소드의 주인공들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딱 5개 친구 이름만 기억을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일선 방어선, 다시 말해서 임진강 일대에 배치되어 있던 보병대대 3개가 있는데요. 벨기에 대대, 후실리어 대대, 그리고 글로스터 대대, 이렇게 3개의 보병대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얘네 3개 대대가 약 2천여 명 정도 됐는데요. 이 3개 대대가 임진강을 천연 장애물로 삼아서 방어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예비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영국 제29여단에는 예비대로서 얼스터 보병대대 그리고 후사르 C중대 이렇게 두 개 부대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기타 부대가 있긴 했지만요. 일단 이렇게 다섯 개 친구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벨기에 후실리어 글로스터 그리고 예비대로 있던 얼스터 후사르, 이렇게 다섯 개 친구들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국 또 벨기에 병사들이 앞으로 있을 임진강 전투에서 중공군과 싸우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대들이 위치한 포지션을 말씀드리자면, 자, 영국
제29여단 방어지역이 있으면요, 한가운데에 감악산이 있습니다. 이 감악산 서쪽에 지도 왼편에 글로스터 대대가 있고요, 동쪽 오른쪽에 후실리어 대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감악산에서 10km 북쪽에 있는 임진강 쪽에 있는 고지대 벨기에 대대가 위치해 있었고요. 자, 가운데 감악산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서쪽에 있는 글로스터 대대는 나머지 영국 제29여단 다른 병력들과 연결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이따가 글로스터 대대의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전투가 시작했던 1951년 4월 22일 아침만 해도 전선은 제법 조용했습니다. 날씨도 그닥 춥지 않았고요. 이때가 또 봄 분위기가 만연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병사들 대부분은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었고요. 병사들 대부분이 다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세인트 조지스 데이였기 때문에 영국 병사들은 종교행사 준비도 한창이었고요. 하지만 그날 오후에 임진강을 건너서 정찰을 나갔던 영국군 부대들이 중국군과 작은 전투에 휘말리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유엔군 정찰기가 대규모 중공군 부대가 남하하고 있는 모습도 포착을 하고요. 저녁 무렵이 되어서 갑자기 남쪽으로, 네, 남한 쪽으로 피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피난민들 모두가 지금 엄청난 숫자의 중공군이 남쪽으로 행군해 오고 있다라고 전합니다. 이렇게 불안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날아듭니다. 하지만 정찰기가 중공군 주력이 아직 32km 북쪽에 위치해 있다라고 영국 제29여단에 전한단 말이죠. 그랬던 탓에 여단장이었던 브로디 장군은 지금 중공군의 대공세가 코앞에 닥쳐있다라는 걸 눈치를 못 챕니다. 그날 밤 그저 정찰 공격 수준의 도발만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게 된 거죠. 일단 브로디 장군은 영국 제29여단 총병력의 절반은 참호 안에서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도 절반은 자고 절반은 깨어서 참호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간중간 교대로 이제 취침을 하겠죠. 그러는 한편 예비대로 있던 얼스터 대대 정찰 병력 50명한테 8대의 옥스퍼드 장갑차에 타고 대기하라는 명령도 내립니다. 이 50명은 비상사태가 터지면은 재빨리 그 위치에 투입되는 그런 특공대 임무를 맡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날 밤 8시부터 중공군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중공군 제63군 예하 187보병사단이 공격을 가해 오는데요. 가장 먼저 공격을 받았던 것은 벨기에 대대였습니다. 벨기에 대대의 위치가 영국 제29여단 방어지역 가장 오른쪽이거든요. 그것도 임진강 북쪽에 위치해 있던 194 고지를 벨기에 대대가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금굴산이라는 이름도 많이 쓰는데요. 이 금굴산이라는 명칭을 오늘날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에피소드에선 194 고지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194 고지가 어떤 곳이었냐면요. 그러니까 다른 영국 친구들은 전부 임진강 남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벨기에 대대가 있는 이 194 고지만 임진강 북쪽에, 그러니까 임진강과 한탄강을 배후에 둔 배수진이었습니다. 얘네 위치가 오늘날 임진강과 한탄강이 합쳐지는 지역이었는데요.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했죠. 그런 동시에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버티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벨기에 대대가 왜 여기에서 방어를 하게 되었냐면요, 이 194 고지가 영국 제29여단의 보급로와 또 동쪽에 위치해 있던 미군과의 연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켜야 했고요. 굉장히 어려운 곳에 벨기에 대대 400명이 고립돼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중공군의 첫 번째 공격이 가해지고요. 벨기에 대대는 중공군이 공격을 해오니까 급히 포격 요청을 합니다. 곧이어서 포탄 세례가 날아들었고요. 중공군 공격은 잠시 주춤해져요. 근데 공격은 여기에만 가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밤 11시가 되면요, 영국 제29여단 방어선 23km 내의 모든 지역이 중공군에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적어도 6배는 많은 숫자의 중공군이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영국 제29여단장 브로디 장군은 벨기에 대대가 고립되는 걸 막기 위해서 급히 대기시켜뒀던 친구들 있죠? 얼스터 대대 정찰병력 50명한테 출동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병력은 위치해 있던 얼스터 대대 지역에서 15km쯤 차를 타고 북쪽으로 임진강을 향해 급히 달려갑니다. 벨기에 대대 바로 뒤에요. 그러니까 194 고지 바로 뒤에 임진강과 한탄강을 건너는 임시 다리가 있었는데요. 이 다리를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이 다리가 없으면은 벨기에 대대는 남쪽으로 퇴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리를 사수하라고 얼스터 대대 정찰대를 보낸 겁니다.
벨기에 대대가 방어하던 1945지의 경우 언덕 밑에서 방어를 하던 벨기에 대대 시중대가 가장 먼저 공격을 받습니다. 중대원들이 조명탄을 빵 쏘아 올리니까 자기들 눈앞에 온통 중공군 병사들로 덮여 있는 거죠. 벨기에 병사들은 갖고 있던 모든 화기를 동원해서 중공군을 공격을 하지만 중공군이 워낙 많이 몰려들고 있었던 탓에 순식간에 총알이 바닥납니다. 중공군은 벨기에 대대 방어선에 침투해서 참호들 사이에 빈 공간에 기관총을 배치하고 공격을 가하기 시작하고요. 이러면서 벨기에 대대의 방어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벨기에 대대는 우선 자신들의 퇴강로부터 확보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소규모 분대를 꾸려서 임진강 다리를 지키라고 병사들을 보냅니다. 하필 이 다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이미 얼스터 대대 정찰병력 50명이 차를 타고 오고 있던 중이었죠. 날짜가 바뀐 23일 새벽 2시에 얼스터 대대 정찰대 50명이 다리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미 중공군이 강가에 매복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어서 중공군이 정찰대한테 기습 공격을 가하고요. 이 공격을 받아서 출동했던 8대 옥스퍼드 장갑차 중에서 7대가 파괴됩니다. 50명의 정찰대 중에서 살아 돌아온 병사가 27명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벨기에 대대가 퇴각할 이 다리를 지키지 못하면서 벨기에 대대가 임진강 북쪽에 꼼짝없이 고립될 위기에 처합니다. 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고요. 자, 이번에는 그 당시 감악산을 두고 영국 제29여단 방어 지역 가운데를 담당하고 있던 후실리어 대대 친구들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방어 위치가 임진강과 감악산 사이에 있는 고지대들, 또 감악산 동쪽 부분에 있던 도로인데요. 후실리어 대대 가장 왼편에 위치해 있던 X중대가 먼저 공격을 받습니다. X중대 경계 초소에 있던 병사들은 중공군 보병들이 막 돌격해 오는 소리를 듣거든요. 이 소리를 듣고 얘네는 곧바로 중대에 중공군의 공격이 시작되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 뒤에 초소를 버리고 X중대 방어선까지 최대한 빨리 뛰어가요. 그리고 얘네 바로 뒤에서 중공군이 총을 쏘면서 쫓아옵니다. X중대 4개 소대가 최전방 방어를 맡고 있었는데요. 영국 병사들은 수류탄을 이용해서 중공군에 대항해 치열하게 전투를 벌입니다. 전투가 어느 정도로 과열됐냐면요. 3시간 동안 이어진 전투에서 제4소대원 26명 중에서 14명이 전사할 정도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공군이 영국군 소대들을 포위하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국군 소대들 퇴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중공군은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요. 일단 정찰 공격을 통해서 영국군 참호와 기관총 위치를 파악을 합니다. 그뒤 자신들도 중기관총을 설치하고 공격을 가해요. 이 기관총이 어모를 해주는 가운데 보병들이 영국군 참호를 향해 전진을 하게 됩니다. 야, 20m 정도 앞까지 접근한 다음에 수류탄을 던진 뒤에 기관단 총을 쏘면서 영국군 참호를 향해 돌격하는 전술을 중공군이 구사했어요. 자, 이런 방식의 공격으로 인해서 후실리어 대대의 부대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후실리어 대대 방어선, 문제가 간단했습니다. 일단 영국 제29여단이 맡았던 이 임진강 일대 방어 지역이 너무 컸어요. 후실리어 대대가 갖고 있던 4개 중대 모두 연결된 하나의 방어선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4개 중대가 각각 고지대를 하나씩 맡아서 방어를 하고 있었고요. 이 고지대가 각각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덕 사이사이를 중공군이 침투해 들어오기가 정말 좋았다는 거죠. 영국군은 각 중대가 갖고 있는 기관총으로 이제 바로 옆에 있는 고지대의 측면을 엄호해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군이 쓰고 있던 비커스 기관총의 사거리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옆 언덕에 있는 친구의 비어 있는 측면을 서로서로 기관총 엄호 사격으로 커버를 해주려고 했던 거죠. 문제는 임진강 전투가 시작됐던 게 막상 밤이잖아요. 그래서 밤이 되니까 비커스 기관총 사수들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접근하는 중공군을 조준을 못했습니다. 게다가 각 중대가 위치해 있던 고지대 간의 빈 공간이 컸고 침투해오는 중공군도 너무 많았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공격을 하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중공군은 후실리어 대대가 미처 파악 못했던 여우를 정찰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얕은 부분을 통해서 임진강을 건너서 후실리어 대대가 예상하고 있지 못한 측면에서 갑자기 공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다 보니까 후실리어 대대 영국 병사들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미 사방에 중공군이 둘러싸고 있게 된 거죠. 가장 먼저 받았던 X중대가 후실리어 대대 본대에서 차단돼서 포위될 위기에 처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새벽 2시 15분에 후실리어 대대장 포스터 장군은 여단 본부에 전화를 해서 X중대가 퇴각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30분 뒤에 퇴각 허가 떨어지고요.
새벽 2시 45분부터 X중대가 퇴각합니다. 근데 이때는 이미 중공군이 퇴로를 다 차단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후실리어된 X중대 병사들은 곳곳으로 흩어져서 퇴각을 해야 됐습니다. 사실상 언덕을 버리고 달아나는 건데요. 다행히 이때가 워낙 어두운 밤이었고 전투가 혼란스러웠던 터라 많은 병사들이 중공군 사이로 빠져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쉽게 보시면 언덕에 있는 수풀에 숨어서 기어서 도망가고 또 논밭에 숨어서 기어서 탈출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후실리어드대 가장 오른쪽에 위치해 있던 지중대가 있는데요. 지중대 병사들은 257 고지를 방어하고 있었는데요. 그날 밤에 얘네는 겨우 몇 킬로미터 떨어진 이제 강 건너편이죠. 임진강 건너편에서 벨기에 대대가 공격받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로 옆에 있는 자기 대대 X중대가 공격받는 것도 보고 있었고요. 하지만 자기들이 위치한 지역은 그때까지 아무 공격도 받고 있지 않았던 터라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23일 새벽 3시에 갑자기 중공군이 지중대 측면을 공격해 옵니다. 후실리어 대대 지중대 병사들은 깜짝 놀라죠. 대체 이 중공군이 어디서 나타난 건가 싶을 거 아니에요. 이 중공군 병사들은 바로 임진강 임시 다리를 건너온 병사들입니다. 아까 벨기에 대대와 얼스터 대대 정찰 병력이 다리를 지키질 못했잖아요. 그래서 다수의 중공군이 이 다리를 건너서 강 건너편에 있던 후실리어 대대를 공격해 온 겁니다. 중공군은 지중대 방어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하고요. 하지만 지중대를 공격을 하지 않고 얘네가 방어하고 있던 257 고지를 우회해서 이어지는 도로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이 도로망을 점거하면요. 중공군이 영국 제29여단 한가운데를 침투해서 여단 병력을 반으로 절단낼 수가 있었습니다. 지중대는 포위될 위기에 처하자 새벽 4시 45분에 257 고지를 포기하고 퇴각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용감한 일화가 있는데요. 자, 257 고지를 지중대가 비우니까 곧장 중공군 병사들이 언덕 밑으로 내달립니다. 257 고지에서 1km 떨어진 곳에 영국군 제45 포병연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위치한 이 대포들이 임진강 강가에서 방어를 하고 있던 영국군한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임진강 이제 강가에서 많은 영국군 병사들이 중공군과 싸우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이 전투를 포병연대 곡사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를 이제 중공군이 덮치기 직전이었던 거죠. 영국 추웰 중위가 이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자기 포병연대 측면에 있던 브랜 기관총 2정으로 퇴각하고 있는 후실리어 대대 병사들을 엄호하라고 명령을 해요. 거기에 이어서 후실리어 대대 지중대 병사들이 257 고지에서 다 내려온 것을 보고서는 갖고 있던 올덴 스큐웹 25파운드 곡사포 한 대로 중공군을 공격합니다. 이 다른 곡사포들은 강가에 있던 병사들을 지원하는 데 쓰고 있던 터라 25파운드 곡사포 한 문만 지금 달려오고 있는 중공군한테 직접 공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날 밤 내내 포병연대 병사들은 25파운드 곡사포로 약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중공군한테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공군이 불과 뭐 20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달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추로웰 중위는 각도를 계산하거나 뭐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옛날 대포 쏘듯이 정면에 겨냥을 하고 냅다 곡사포를 발포해요. 이렇게 약 20분 동안 140m 떨어진 곳에 있는 중공군한테 곡사포로 고폭탄을 마구 쏟아붓게 됩니다. 이 공격으로 접근해오던 중공군 10여 명이 전사하고요. 중공군은 일단 물러납니다. 중공군이 물러나고 나니까 추로웰 중위는 정찰대를 보내서 257 고지 밑부분을 방어하라고 명령을 하고요. 이 발빠른 대처 덕분에 후실리어 대대 지중대는 안전하게 퇴각을 할 수 있었고 또 영국 포병연대의 화포도 모두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영국 제29회단 병력이 재집결할 시간을 벌게 되고요. 자, 같은 시각. 자, 지금까지는 감악산을 두고 오른쪽에서 동쪽에서 벌어지는 전투들을 본 것이고요. 자, 그러면 같은 시각 감악산 왼편의 서쪽에서 벌어지고 있던 글로스터 대대의 싸움도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스터 대대 역시나 부대가 작은 언덕들에 흩어져서 방어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대 가장 왼쪽에 위치해 있던 A중대가 공격을 받게 됩니다. A중대는 캐슬 사이트라고 불리던 148 고지를 방어를 하고 있었어요. 왜 캐슬 사이트라고 했냐 하면요. 당시 이곳에 옛날에 쓰던 산성 유곽이 남아있어서 성 유곽이 남아있다라는 뜻에서 캐슬 사이트라고 영국 병사들이 불렀습니다. 자, 여기에는 임진강을 건넌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래서 또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4월 22일 11시에 정찰대가 중공군과 첫 접촉을 하게 됩니다. 이후 자정에 중공군의 집중 공격이 시작돼요.
148 고지를 기어 오르는 중공군과 고지를 방어하는 글로스터 대대 A중대 소대들의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도 굉장한 영웅담이 있는데요. 그 일화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둡고 막 온통 정신이 없는 그 틈을 타서 중공군 몇 명이 글로스터 대대 방어선을 뚫고 언덕 꼭대기에 있는 벙커 한 개를 점령을 합니다. 여기에 중공군이 기관총을 설치하는데요. 이 기관총이 글로스터 대대 A중대 200명을 위협을 합니다. 언덕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A중대 예하 소대들과 중대 본부 연결 지점을 공격을 할 수 있고요. 또 군수 지원 부대도 공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가장 전방에서 싸우던 A중대 2개 소대 병력 약 80명이 탄약 보급과 부상자 후송이 불가능하게 된 거죠. A중대를 지휘하던 NGL 소령은 1소대한테 언덕을 점령한 중공군 기관총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문제는 그 시각에 이미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는 거죠. 자, 밝은 상황에서 적 기관총을 향해 접근하는 것은 정말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기관총을 제거하지 않으면 지금 중대 병력 전체의 목숨이 위험한 거죠. 그래서 기관총을 제거하는 이 위험천만한 임무를 맡았던 것이 바로 1소대장 커티스 중위입니다. 자, 커티스 중위는 임무를 위해서 5명의 특공대를 조직을 해요. 다른 소대원들이 일제히 어무사격을 하는 동안에 이 5명이 중공군 기관총을 향해 접근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특공대가 언덕을 올라가다가 중공군한테 발각돼요. 그래서 중공군이 일제히 기관총과 수류탄으로 특공대를 공격하고요. 영국 병사 5명 모두 바닥에 엎드린 채로 움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자, 임무가 실패한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갑자기 소대장인 커티스 중위가 벌떡 일어나서 권총 한 자루만 들고 중공군 벙커를 향해 달려갑니다. 달리는 도중 커티스 중위는 왼쪽 복부와 오른쪽 팔에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 달려요. 그리고 결국 중공군 기관총에 맞고 전사합니다. 근데 총에 맞기 직전의 순간에 커티스 중위가 중공군 벙커 안으로 수류탄을 던지는데 성공한 거죠. 이 수류탄이 터지면서 A중대 전체를 위협하던 중공군 기관총 진지가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커티스 중위 한 명의 이 목숨을 건 공격 덕분에 전방 소대들의 보급로가 다시 열리게 되고요. 이 용감한 희생을 한 공로로 커티스 중위는 사후에 빅토리아 십자훈장을 수여받게 됩니다. 이 빅토리아 십자훈장은 용맹을 보여준 영연방 군인이 받게 되는 1급 훈장인데요. 영국 군인이 받을 수 있는 그 최고의 훈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담으로 그 빅토리아 훈장을 받음으로써 유가족은 연간 한화로 1470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 혜택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자기 나라도 아닌 한반도까지 와서 이렇게 남의 나라를 위해서 용감하게 싸운 영국 병사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커티스 중위가 목숨을 잃고 나서 위협적인 기관총 진지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전투는 여전히 글로스터 대대한테 불리했어요. A중대 2개 소대가 위치한 고지 경사면을 중공군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었는데요. 글로스터 대대는 수류탄을 이용해서 거듭 반격을 했고 A중대는 해당 위치에 포격을 요청합니다. 중공군은 많은 사상자를 내고 언덕 밑으로 퇴각하고요. 하지만 워낙 그 불리한 중과부적의 상황에서 이 전투가 지속되면서 A중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됩니다. 1소대장 커티스 중위의 전사에 이어서 2소대장도 전사하고요. 중대장이었던 NGL 소령도 전사합니다. 살아남은 장교들 모두 부상당해 있었고요. 장교가 모두 죽거나 실려 나가면서 A중대는 상사가 지휘를 이어받게 됩니다. 글로스터 대대 D중대 역시 중공군의 맹공을 받게 돼요. 중공군 병력이 A중대와 D중대 사이를 파고들어서 D중대 측면을 공격을 한 거죠. D중대 휘하 소대 병력 대부분은 이제 화력을 A중대 측면을 향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었던 터라 허를 찔리게 됩니다. 수백 명의 중공군이 언덕으로 들이닥치고요. 이 공격을 막았던 게 D중대 휘하 제11소대였는데 영국군 한 명이 중공군 15명을 상대해야 하는 그런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빈말로 11소대원들이 갖고 있는 소총 탄약보다 중공군 숫자가 많았던 그런 상황이 연출된 거죠. 그렇게 격렬한 전투가 이어지고요. 11소대원 36명 중에서 23명이 전사합니다. 그래서 결국 11월 23일 여명이 밝을 무렵 글로스터 대대 A중대와 D중대 400여명 모두 재빨리 후퇴하지 않으면 중공군한테 포위될 위기에 처합니다. 지금 저희는 영국 제29여단 최전방 보병대대 3개를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얘네가 방어하는 임진강 물줄기 약 23km 전선과 이 일대의 고지대들을 중심으로 벌어진 전투들입니다. 하지만 전투는 여기서만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말씀드렸듯 이건 중공군 30만 명의 총공세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같은 시각 영국 제29회단 오른쪽에선 미군 제3사단이 중공군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왼편에선 파주와 문산에서 국군 제1사단이 중공군 공격을 받고 있었고요. 다만 이 지역에서는 공격이 중공군 준비가 미흡했던 것도 있었고요. 또 국군과 미군이 방어를 워낙 잘 해냈습니다. 일단 여기는 사단급 부대가 방어를 하고 있었던 터라 중공군을 막기가 그나마 좀 더 수월했어요. 하지만 지금 관건인 건 감악산 일대에서 방어를 하고 있던 우리의 영국 제29여단입니다. 여기는 단순히 병사들 숫자가 너무너무 부족했어요. 그만큼이나 전투가 어려웠고요. 그러면 앞선 이야기를 더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전투의 이틀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4월 23일 월요일 아침인데요. 영국 제29여단장 브로디 장군은 새벽에 전투를 종합을 해서 현재 자신이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를 받고 있다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건 절대 그 정찰 공격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또 그 시각 영국 제29여단 방어선 가운데에 있던 후실리어대대 방어지역이 무너져 내렸고 또 방어선 가운데에 구멍이 생기기 직전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단장 브로디 장군의 임진강 전투 이틀차에 대한 고민과 결정들을 보겠습니다. 23일 아침 9시에 상급 부대에서 일선 부대들에 대한 퇴각 명령이 떨어집니다. 문제는 미군이 안전하게 퇴각을 하기 위해서는 얘네 측면을 방어해주던 영국 제29여단이 계속해서 현위치를 방어를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특히나 미군이 퇴각했을 도로를 영국 제29여단이 지키고 있었어요. 이 도로와 미군 측면을 지키던 게 아까 말씀드린 벨기에 대대였습니다. 이 벨기에 대대가 지금 임진강 북쪽에서 혼자 고지대를 방어하고 있었잖아요. 새벽간의 전투로 임진강을 건너는 다리도 빼앗기기 직전이고 중공군한테 포위당할 위기였는데 그렇다고 벨기에 대대를 퇴각시키자니까 미군 제3사단의 측면을 중공군한테 노출시키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브로디 장군은 벨기에 대대한테 좀 더 194 고지와 임진강 북쪽을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차하면 벨기에 대대가 포위돼서 전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별다른 수가 없었어요. 그러는 한편 영국 제29여단 왼쪽에 있던 글로스터 대대도 위기였습니다. 글로스터 대대의 병력은 가운데 지금 감악산이 있기 때문에 영국 제29여단의 여타 부대들로부터 고립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때 퇴각하지 않으면 포위됩니다. 하지만 그 시각 브로디 장군 최대의 고민은 여단 방어선 가운데였습니다. 후실리어 대대가 새벽에 너무 밀렸기 때문에 여단 방어지역 가운데가 취약해져 있었어요. 만약에 여기가 돌파된다 그러면은 감악산을 둘러싸고 있는 도로와 교차로가 중공군 손에 들어갑니다. 이러면 영국 제29여단 방어지역 전체가 붕괴하고 바로 옆에 있는 미군 제3사단의 퇴각도 막히는 대재앙이 생깁니다. 이러면 최소 1만 명이 넘는 유엔군이 중공군 포위망 안에 갇혀서 전멸할 수도 있게 되죠. 이렇게 되면 서울은 세 번째로 중공군한테 빼앗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 브로디 장군은 예비대를 투입하기로 합니다. 오늘날 감악산을 동쪽으로 돌고 있는 양현로를 통해서 얼스터 대대 병력이 전방으로 이동해요. 얼스터 대대 한개 중대를 제외한 약 600여 명의 병력이 전방에 투입됩니다. 얘네는 새벽에 함락당했던 후실리어 대대 257 고지 바로 뒤에 있는 언덕에 진을 치는데요. 이 언덕이 398 고지입니다. 위치로 보시면은 영국 제29여단 방어지 오른편에 위치한 곳이고요. 오늘날 화요일 아침 예술학교가 자리 잡고 있는 산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날이 밝는 대로 후사르 대대 C중대의 센츄리온 탱크들을 투입할 수가 있었어요. 또한 유엔군 폭격기들의 지원도 요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옆에 있던 미군이 도와주겠다고 해요. 고립 위기에 처한 벨기에 대대의 경우 미군 제3사단이 1개 보병 중대와 2개 탱크 소대를 보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미군 제3사단 예비대였던 1개 보병 대대도 더 보내주기로 하고요. 자, 상급 부대에 연락을 해서 브로디 장군은 이러한 지원 약속을 다 받아냅니다. 그리고 오전 8시에 브로디 장군은 글로스터 대대에 연락을 해서 새벽 내내 전투를 치르느라 지쳐있는 A중대와 D중대한테 후퇴 명령을 내립니다. 브로디 장군이야 자기 예하 대대한테 연락 한번 하면 되지만 실제로 이 후퇴를 해야 됐던 글로스터 대대 A중대 D중대한테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새벽부터 시작해서 해 뜨는 그 순간까지 두개 중대 모두 중공군과 계속 싸우고 있었단 말이죠. 후퇴를 해야 된다는 말은 현재 방어 지점에서 이동을 해야 된다는 말인데, 다시 말해서 중공군 공격에 자기들을 노출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방어하고 있는 148 고지에서 내려가야 했는데요. 반대로 중공군은 고지를 점령하고 화산하는 이 글로스터 대대 AD 중대한테 신나게 사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아침이 밝고 148 고지를 정찰기가 한번 쭉 훑어보는데요. 정찰 결과 최소 1000명의 중공군이 고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언덕 밑에 집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공격을 받으면은 이 중대들은 끝장이었죠. 이런 상황을 대대장이었던 칸네 장군은 한개 중대씩 순차적으로 퇴각시키기로 합니다. 우선 새벽 내내 격전을 치렀던 A 중대를 먼저 빼내기로 합니다. 앞에서 커티스 중위의 활약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 격전을 치렀던 게 A 중대입니다. 새벽의 전투로 인해서 A 중대 약 150여 명중 3분의 1만 전투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중대원 중에서 한 60명만 멀쩡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A 중대 생존자들은 148 고지를 내려와서 밑에서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탑승합니다. 그리고 곧장 약 2km 떨어진 곳에 있던 둘사모 고지로 탈출해요. 둘사모 고지에 글로스터 대대 본부가 있었습니다. 중공군은 A 중대가 고지를 비우는 걸 보고서는 우르르 달려 나옵니다. 하지만 옆에 언덕에 있던 D 중대가 기관총을 쏴서 이 공격을 저지하고요. 또한 유엔군 폭격기가 일선 중공군한테 폭격을 가해서 큰 피해를 줍니다. 폭격이 이루어지는 동안 이번에는 D 중대가 퇴각을 시작합니다. D 중대의 퇴각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한 번의 폭격과 또 영국 포병연대의 폭격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덕분에 D 중대도 중공군한테 포위되기 전에 빠져나가는데 성공해요. 중공군의 경우 새벽 내내 쌓았던 피로 때문에 달아나는 글로스터 대 병사들을 추격해오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글로스터 대대의 최전방 방어선은 무너진 셈인데요. 11월 23일 아침 글로스터 대대를 지휘하는 칼레 장군한테는 큰 피해를 입고 퇴각을 완료한 A 중대와 D 중대 그리고 지원 중대까지 이렇게 세 개가 둘사모 고지에 위치해 있게 됩니다. 이 둘사모 고지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둘사모 고지가 오늘날 글로스터 고지라는 이름이 붙은 언덕이고요. 여기에 글로스터 대대를 추모하는 공원까지 생겨 있습니다. 임진강 전투를 가장 유명하게 만든 그 설마리 전투가 벌어진 그 고지가 바로 둘사모 고지예요. 그래서 잘 알려져 있고 또 저희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둘사모 고지가 중요한 이유는요, 일단 감악산을 서쪽으로 감싸고 있는 도로가 둘사모 고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의정부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임진강 전투와 서울 방어전에 있어서 정말 정말 중요했습니다. 워낙 지형이 험한 곳이라서요, 여기 말고는 도로를 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6.25 전쟁 때 쓰던 도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도로 이름은 설마천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에피소드에서 이 익숙한 이름인 설마천로라는 이름을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 위치를 보시면요, 고지 바로 밑에 설마리라는 마을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둘사모 고지 바로 앞에 있는 언덕이 있었는데요. 이 언덕에 글로스터 대대 C중대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C중대의 경우 아직 중공군과의 전투에 휘말리진 않아서 온전했고요. 글로스터 대대는 아직 전투를 하지 않은 B중대도 있습니다. 대대장 칼레 장군은 B중대한테 둘사모 고지 수백 미터 옆에 있던 316 고지라는 언덕을 방어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날 비중대는 이동해 와서 고지를 점령하고요. 자, 이게 쉽게 보시면요, 11월 23일 오전에 글로스터 대대가 설마천로라는 도로 한 개와 설마리 북쪽 인근 언덕들을 점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경 1.5km 안에 있는 언덕 3개에 글로스터 대대 병력이 모두 모여 있는 상태였고요. 설마천로를 방어하는 게 주요 임무였습니다. 한편 중공군은 산을 타고 우회해서 글로스터 대대를 포위하려고 했어요. 글로스터 대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대로 포위당할 위기였죠. 그날 오전 글로스터 대대 부사령관이었던 그리스트 소령이 지프를 타고 29여단 본부로 가던 길에 중공군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스트 소령이 차 타고 가는데 글로스터 대대 군수제대 후방 설마천로를 따라서 8km 남쪽 지점에서 중공군을 발견을 한 겁니다. 중공군은 곧장 그리스트 소령의 지프에 총알새를 퍼붓습니다. 다행히 지프는 아무 피해도 받지 않았고요. 그리스트 소령은 여단 본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길로 곧장 중공군이 지금 방어전을 우회해서 설마천로 남쪽에 내려와 있고 글로스터 대대가 포위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할 수 있었고요. 비슷한 시각, 이번에는 감악산을 두고 글로스터 대대 반대쪽에 있던 후실리어 대대를 좀 보겠습니다. 후실리어 대대 Y 중대는 새벽의 전투에서는 아무 공격도 받지 않았어요. 얘네는 임진강이 크게 휘어지는 지역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중공군이 여기서 강을 안 건너고 우회해서 공격을 했던 탓에 밤동안의 전투에는 휘말리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날이 밝고 보니까 이미 후실리어 대대 Y중대 200여 명은 중공군한테 완전히 포위당해 있었습니다. 여단장 브로디 장군은 Y중대를 탈출시켜야 했는데요. 문제는 이미 겹겹이 포위당해 있던 터라 강력한 공격부대를 투입해야 Y중대 병사들을 구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얘네를 구하기 위해서 예비대로 있던 후사르 C중대한테 출동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세계 최강이라는 영국의 센츄리온 탱크들이 출동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유엔군 폭격기들이 중공군 포위망에 네이팜탄을 투하합니다. 이 네이팜탄이 뭐냐면요, 터지는 것과 동시에 엄청난 화염을 일으키는 그런 폭탄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도시들 폭격할 때 미군이 썼던 폭탄이기도 하고요. 한번 이 네이팜탄이 쓰고 가면 그 일대는 불바다가 되는 그런 무서운 폭탄입니다. 네이팜탄이 쏟아지니까 중공군은 숨기 바빴고요. 그 틈을 타서 센츄리온 탱크와 차량들이 들어와서 Y중대 병사들을 구출하는데 성공합니다. 후실리어 Y중대와 후사르 C중대, 센츄리온 탱크들 모두 안전하게 되돌아옵니다. 이렇게 되고 날도 밝았다 싶으니까 후실리어 대대장 포스터 중령은 예하 G중대한테 반격을 가해서 새벽에 빼앗겼던 257 고지를 탈환하라고 명령합니다. 257 고지는 강 건너편에 고립된 벨기에 대대가 위치한 194 고지를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고요. 벨기에 대대 퇴강로도 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벨기에 대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영국군이 반드시 이 고지를 탈환해야 했습니다. 오후 1시에 후실리어 대대 포스터 중령은 고지대 폭격 요청을 하고요. 또한 센츄리온 탱크들한테 고지대를 공격해 달라고 또 요청을 합니다. 이 화력에 힘입어서 후실리어 대대의 영국군 병사들이 용감하게 257 고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합니다. 하지만 20분간 지속된 첫 번째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요. 새벽 동안 중공군은 257 고지에 완전히 진을 쳐둔 상태였고 후실리어 대대원들이 그 고지에 만들었던 참호와 벙커 안에 지금 중공군이 다 들어가 있던 거죠. 중공군은 인내 전술로 오히려 역습을 가하고요. 공격을 가했던 후실리어 대대 병사들이 쫓겨옵니다. 포스 중령 한 번 더 공격을 가하려고 했는데요. 상급자였던 여단장 브로디 장군이 후실리어 대대 본부에 도착을 합니다. 브로디 장군의 생각은 일단 이 공격을 중단을 하고 주요 도로들을 방어하기 쉬웠던 지역으로 대대 병력을 다 이동시키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후실리어 대대 병사들 모두 조금 뒤에 있던 398 고지 인근 언덕들로 이동합니다. 이 398 고지에 그날 오전에 도착한 얼스테드 병사들 600여 명이 있던 상태였고요. 자, 여기 바로 옆에 도로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도로 역시 오늘날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바로 이름이 양연로입니다. 네, 양연로인데요. 오후 3시까지 영국군 병력 대부분이 이렇게 양연로를 지키는 형태로 감악산 동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쉽게 보시면 자 방어지역 왼쪽에 설마천로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글로스터 대대의 병력 약 600여 명이 방어를 하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 커다란 감악산이 있습니다. 감악산 오른쪽에 이번에는 양연로라는 도로가 있었고 이 도로를 얼스터 대대, 후실리어 대대 도합 약 1300여 명이 방어를 하게 된 겁니다. 한편 그날 오후에 영국 제29여단 옆에 있던 미군 부대가 철수를 완료합니다. 얘네가 철수를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벨기에 대대가 위험천만한 그 배수진을 계속 지키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미군이 철수를 완료함에 따라서 마침내 벨기에 대대도 보다 안전한 곳으로 퇴각할 수 있게 됩니다. 브로디 장군도 어서 빨리 벨기에 친구들을 퇴각시키기로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임진강 전투 둘째 날 4월 23일 오후의 주된 목표는 벨기에 대대의 무사 탈출입니다. 이걸 돕기 위해 미군 제3사단 예하 제7연대 1대대 그리고 7연대 1개 보병중대와 2개 탱크소대가 투입됩니다. 명심해야 할 게 지금 저희가 쭉 연결된 전선에서 싸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영국 제29여단 오른쪽 부분이 미군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벨기에 대대 탈출 작전을 좀 보면요. 우선 벨기에 대대의 철수로에 있던 257 고지가 있습니다. 네, 새벽에 후실리어 대대가 빼앗긴 고지죠. 이 고지를 미군 제7연대 제1대대가 공격을 합니다. 이 공격은 사실 페이크예요. 이 공격에 중공군이 신경을 쓰는 사이에 미군 셔먼 탱크 2개 부대와 보병 중대 1개가 임진강과 한탄강 다리를 확보한다는 겁니다. 이 다리를 확보한 사이 벨기에 대대는 갖고 있는 모든 차량을 동원해서 재빨리 강을 건너 탈출한다라는 것이 작전 내용입니다. 작전은 오후 6시에 시작돼요. 미군 폭격기와 포병대가 257 고지에 맹공격을 퍼붓습니다. 그 뒤 미군 보병대대가 공격을 감행을 하고요. 물론 이거는 페이크입니다.
이 공격이 진행되는 동안 미군 셔먼 탱크들이 재빨리 강을 건너서 다리를 점령하고 있던 중공군을 공격을 합니다. 보병 상대할 때만큼은 그 영국제 센츄리온 탱크보다 미군 셔먼 탱크가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센츄리온 탱크는 기관총이 한 개밖에 없거든요. 반면 셔먼 탱크는 기관총이 3개 이상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보병을 견제하기 굉장히 좋았어요. 다리가 확보되니까 벨기에 대대 차량들이 재빨리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도 계속 중공군을 향해 기관총으로 공격을 하면서 갔다고 하네요. 차에 탈수 없었던 벨기에 병사들은 임진강물이 얕은 곳을 통해서 강을 건너거나 혹은 다리를 통해서 어서어서 다들 달아납니다. 계속되는 폭격에 중공군은 제대로 대응을 하지를 못했고요. 벨기에 대대가 빠져나가는 걸 보고 중공군은 1945지에 있는 벨기에 대대 진지를 접수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유엔군 폭격기가 네이팜탄으로 맹공격을 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줍니다. 벨기에 대대가 철수를 완료했던 것은 23일 저녁 8시였고요. 자, 그때까지 방어하고 있던 1944 고지는 이제 네이팜탄으로 불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미군은 필리핀 제10대대를 지원병력으로 영국 제29여단한테 보내줘요. 여단장 브러디 장군은 이 필리핀 대대를 이용해서 서쪽에 지금 고립되어 있는 글로스터 대대를 구출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대대는 그날 밤 내내 중공군과 전투를 벌였던 터라 도착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11월 23일 저녁이 되어서 영국 제29여단에 도착합니다. 해가 저문 상태에서 무리해서 공격을 했다가 중공군 매복에 걸려서 오히려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브로디 장군은 공격을 다음날 아침까지 연기하기로 합니다. 일단 글로스터 대대가 포위되기 전에 얘네한테 탄약을 보급해 주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브로디 장군은 하루 정도는 글로스터 대대가 잘 버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상황에 글로스터 대대는 이미 포위가 되어 있던 상태였고요. 그리고 다음날 이어진 11월 24일 전투가 임진강 전투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4월 23일에서 24일로 이어지는 밤 동안 글로스터 대대, 비중대, 시중대 모두 중공군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4월 23일 저녁 11시에 중공군의 맹공이 시작되거든요.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비중대 정면에 공격이 가해집니다. 중공군은 처음에 몇 개의 소규모 정찰대로 영국군 방어진지와 기관총 위치를 파악합니다. 그뒤 수십 명 단위로 돌격을 계속해서 감행해 옵니다. 1시간의 전투 동안 중공군은 수백 명의 사상자를 냅니다. 하지만 글로스 대대 역시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요. 비중대 병사들은 경사면을 따라 수류탄도 던지고 기관총도 쏘고 또한 후방에 있는 제45 포병연대의 지원 요청도 해서 수많은 포탄을 중공군한테 쏟아 붓습니다. 포병연대의 경우 포탄을 얼마나 많이 쐈던지 포신이 너무 뜨거워져서 포병들이 잠시 공격을 멈춰야 할 정도였어요. 이 전투가 벌어지는 게 지금 비중대가 지키고 있는 316 고지입니다. 316 고지 바로 옆에 언덕에는 글로스터 대대 시중대가 있었는데요. 시중대 역시 맹공을 받습니다. 순식간에 중대 이하 두개 소대가 밀려나면서 시중대가 포위될 위기에 놓여요. 글로스터 대대장 칼레 중령은 시중대한테 언덕을 버리고 옆에 있는 235 고지로 퇴각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또한 본부 중대와 지원 중대 등 기타 부대 모두 235 고지에 집결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저희가 명심할 게 지금 영국 병사들이 길도 하나도 없는 산에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여기에 등산로도 있고 계단도 있고 다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정말 아무런 길도 없었단 말이에요. 계단은 당연히 없었고요. 그래서 영국 병사들이 도무지 이 무거운 박격포나 뭐 중장비를 들고 산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병사들은 장비를 모두 파괴하고 235 고지로 올라갑니다. 이로써 24일 새벽이 되었을 때 글로스터 대대의 잔여 병력 대부분이 235 고지에 집결하게 됩니다. 대대장 칼레 중령 밑에 400명 정도가 235 고지에 있었고요. 그때까지는 글로스터 대대 비중대 100여 명이 아직은 합류를 못하고 옆에 있는 316 고지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포위되기 전에 부상자들은 모두 후송 조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지에 남아있는 글로스터 대대 병사들은 모두 그때까진 쌩쌩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글로스터 대대가 완전히 포위당했다는 건데요. 이제부터 다치는 병사들은 후송시킬 수가 없습니다. 추가 보급도 도착하지 않고요. 400명 정도의 글로스터 대대 영국 병사들은 적어도 5배는 많은 중공군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24일 날이 밝는 대로 필리핀 제10대대가 자신들을 구출하러 올 거지라는 그런 희망은 갖고 있었죠.
중공호 시점에서 보자면요, 23일 밤에서 24일 새벽의 새벽이 전투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공세를 시작하고 이틀이 지났지만 중공군이 아직까지 돌파를 이뤄내지 못했어요. 중공군 제64군은 파주 문산에서 국군 제1사단의 방어를 뚫지 못했습니다. 얘네 바로 옆에서 영국군을 공격하고 있는 게 지금 중공군 제63군인데요. 지금 보시면 63군은 그래도 상황이 조금은 낫습니다. 글로스터 대대를 완전히 포위하는 데 성공을 했고, 영국군 후실리어 대대와 벨기에 대대를 밀어내는 데 성공했어요. 하지만 중공군 지휘부가 원하는 그 결정적인 돌파를 이뤄내지는 못했습니다. 파주에서 국군 1사단을 잡아내던가, 아니면 지금 설마천로와 양현로를 지키고 있는 영국 제29여단을 잡든가 해야지 의정부로 가는 길이 열리고 거기서 추가로 전진해서 서울을 함락시킬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답답했던 중공군 지휘부는 예하 군단장들을 처벌하겠다 라고 윽박 지르고요. 그러면서 4월 24일에는 반드시 돌파를 달성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렇게 전투 3일차인 4월 24일에 날이 밝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감악산 동쪽에 있는 양일로를 지키는 후실리어 대대와 얼스터 대대에 대해서 공격이 가해져요. 새벽 2시 15분부터 가해진 공격에서 중공군은 인해 전술을 펼치면서 돌격을 감행하지만 유엔군 폭격기들에 밀려서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고 물러나게 됩니다. 3시 15분에 후실리어 대대가 방어하는 언덕에도 공격이 가해지고요. 하지만 이 공격 역시 영국군은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하면 여단장 브로디 장군의 관건은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글로스터 대대를 어떻게 구출하느냐라는 것이죠. 투입 가능한 병력은 지금 새로 도착한 필리핀 대대 그리고 후사르 C 중대의 센츄리온 탱크들입니다. 브로디 장군은 우선 글로스터 대대한테 자력으로 탈출을 감행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의 유엔군 최고사령부가 최소한의 방어선만큼은 유지하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스터 대대한테 투입하지 말고 현재 방어선을 고수하라는 명령이 상부에서 내려옵니다. 다만 증강된 필리핀 대대를 보내서 글로스터 대대 방어 지역을 강화하고 포위망을 푸는 거는 해도 좋다는 명령이 내려와요. 여단장 브로디 장군이나 글로스터 대대장 칼레 중령이나 뭐 어쩔 도리가 없는 겁니다. 글로스터 대대가 포위됐든 어떤 위기가 닥쳤든 현위치를 고수해야 했던 거죠. 11월 24일 오전 8시에 영국 제29여단은 일단 글로스터 대대를 구하기 위한 작전을 펼칩니다. 이 작전에 투입되는 구조대를 가볍게 보면요, 우선 필리핀 대대의 M24 체피 탱크 대대와 영국군 센츄리온 탱크 부대가 주력으로서 앞장서서 길을 뚫게 되고요. 이 탱크들을 필리핀 대대 보병들이 지원하게 됩니다. 이 부대는 공격을 위해 집결한 다음에 오늘날 설마천로를 따라서 7km 전진해서 글로스터 대대가 있는 곳까지 가기로 해요. 글로스터 대대가 포위된 둘사모고지 남쪽에서 포위망을 공격하기로 한 거죠. 둘사모고지 남쪽으로 4km 지점부터 설마천로가 협곡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가 중공군이 매복하기 매우 좋은 위치입니다. 따라서 필리핀 대대 보병들이 도로 양편의 언덕을 이제 올라가서 중공군 보병들을 쫓아버리고 탱크들은 도로에서 계속 전진을 하기로 해요. 영국군의 고민은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센츄리온 탱크가 덩치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지형이 험해지면서 도로가 갈수록 좁아졌는데 센츄리온 탱크가 가다가 낄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센츄리온 탱크가 제일 앞에 가다가 껴서 길이 막혔다, 근데 그때 중공군이 공격을 해온다, 그러면은 오도가도 못한 상태에서 구조대 전체가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덩치 큰 센츄리온 탱크 말고 필리핀 대대의 M24 체피 탱크가 앞장서서 가기로 해요. 이 체피는 센츄리온 무게의 3분의 1밖에 안 나가는 굉장히 가벼운 탱크입니다. 이런 꼬마 탱크가 앞장서서 가기로 한 건데요. 장갑이 얇은 탱크다 보니까 중공군의 공격에 구조대 선두가 굉장히 취약해진다라는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어쨌든 오전 9시에 구조대는 글로스터 대대의 최후방 군수 거점을 탈환합니다. 탱크들이 필리핀 보병들의 페이스에 맞춰서 가야 했던 터라서 이동 속도가 좀 느리기는 했어요. 한두 번쯤 중공군의 박격포 공격을 받기도 했지만 구조대는 큰 저항에 부딪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 2시 15분이 되면 구조대는 글로스터 대대로부터 2.5km 떨어진 지점까지 오게 됩니다. 길도 제법 넓어져서 탱크들이 쉽게 기동할 수 있게 되었고요. 길 양쪽으로 논밭과 작은 집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국군 병사들은 야 이거 좀 너무 쉬운데 이러면서 약간 방심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게 구조대가 출발하고 6시간 넘게 중공군의 저항을 받지 않고 전진해 왔단 말이죠. 쉽다고 생각할 만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가장 선두에 가던 필리핀 체피탱크가 대전차지를 부딪히면서 폭발합니다. 골짜기와 숲속에는 중공군 2개 대대가 매복해 있었고요. 도로 양편에서 중공군이 기관총을 쏟아 붓습니다. 필리핀 대대 보병들은 이 길이 확 트이면서 논밭으로 다 나와 있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갑자기 공격이 가해지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병사들 모두 그저 논밭에 바짝 엎드려서 숨기 바빴어요. 게다가 지금 제일 앞에 가고 있던 체피탱크가 파괴되면서 설마천로를 도로를 막은 겁니다. 바로 뒤에 가던 체피탱크가 밀어서 이 잔해를 치워보려고 했지만 옴짝달싹 안 했고요. 뒤에 따라오는 영국 센츄리온 탱크들은 덩치가 너무 커서 이 좁은 도로에서 체피탱크의 잔해를 우회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구조대는 일단 후퇴하기로 해요. 그런 동시에 폭격 지원을 요청합니다. 곧이어 유엔군 폭격기들이 나타나서 중공군 매복 지역에 폭탄을 투하합니다. 이 혼란 사이에 필리핀 보병들이 중공군을 향해 몇 번의 반격을 가해보고요. 하지만 필리핀 병사들만 큰 피해를 입고 공격은 실패합니다. 그도 그럴게 중공군은 도로 양옆의 골짜기와 언덕에 참호를 파고 기관총을 쏘고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이 필리핀 병사들이 얘네를 공격을 하려면 논밭을 가로질러서 언덕을 기어 올라가야 하는데 탁 트인 곳에서 기관총 앞에 이런 돌격을 시도하는 것은 자살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공격이 실패로 돌아간 거죠. 어쨌든 도로를 막고 있는 체피탱크를 무슨 수를 써도 치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구조대가 더 이상 전진을 못하게 됐다. 이것이 제일 컸습니다. 결국 약 2시간의 전투 끝에 오후 5시 30분에 구조대가 후퇴합니다. 자, 그 시각 글로스 대대는 중공군한테 겹겹이 포위된 상태였어요.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구조대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즉각 다른 구조대를 투입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미군 제3사단은 두 번째 구조대를 조직해서 다른 방향에서 한번 포위망을 뚫어볼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날 두 번째 구조대가 투입되지 않습니다. 이걸 두고 유엔군 지휘관들이 글로스 대대의 위기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라는 비판이 많아요. 이게 어디서 비롯된 거냐 하면요. 영국인과 미국인의 대화법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일화가 참 재밌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월 24일 오후에 미군 제3사단 사단장이 영국 제29회단장 브러디 장군한테 질문을 합니다. 미군이 지금 두 번째 구조대를 준비하고 있다. 근데 혹시 지금 포위되어 있는 글로스 대대 이 친구들 상황이 어떻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에 브러디 장군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요. A bit sticky. Things are pretty sticky down there. 이라고 답합니다. 우리 글로스 대대가 처한 상황이 좀 스티키하다 라고 답을 한 건데요. 이 스티키라는 표현이 어렵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은어입니다. 공식 석상에서 쓰는 정식 표현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요. 보통 가벼운 대화를 할 때 스티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글로스 대대 상황이 좀 스티키하다 라는 말을 들은 미군 사단장은 아, 글로스 대대가 처한 상황이 약간 좀 더럽긴 하지만 버틸만 한가 보다 라고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조대 투입을 취소했다는 거죠. 만약 브로디 장군이 글로스터 대대가 진짜로 어렵다라는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려면요, things are extremely difficult down there, 혹은 뭐 글로스터 대대, Gloucesters are in dire trouble 같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또는 뭐 얘네 죽기 직전의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았겠죠. 원래 영국인들이 말을 좀 돌려서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좀 정확하게는 절제된 표현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요. Typical British understatement라고 전형적인 영국식 절제된 표현이라는 이 말이 어학사전에 따로 등록이 돼 있을 정도입니다. 어쨌든 여단장이었던 브로디 장군은 영국인다운 절제된 표현으로 대답을 했을 뿐인데 그 말을 들은 미군 장군들이 아, 글로스 대대가 아직 살만한가 보다라고 알아들은 거죠. 이 단순한 대화로 인해서 구조대 투입이 무산된 겁니다. 근데 또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요. 만약에 브로디 장군이 미군 장군들한테 상황 전달을 제대로 했다 한들 미군이 지원 병력을 더 보낼 여력이 안 되었을 거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당시에 미군 제3사단 역시나 지금 영국은 바로 옆에서 중공군의 총공세를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얘네한테 글로스터 대대를 구출할 그 여력이 있었느냐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특히 중공군과의 전투를 하루 종일 해서 지쳐있는 미군 병사들을 그날 야간에 투입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위험했고요. 앞에서 봤듯이 중공군이 매복을 참 잘하는데 한밤중에 미군이 글로스터 대대를 구출하러 이동한다 이것도 큰 리스크였죠. 그렇게 해서 결국 글로스터 대대를 구출하러 가는 거는 적어도 다음날까지 25일까지 미뤄지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유엔군 지휘부가 중공군 병력의 규모를 상당히 과대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갇혀있던 글로스터대대 지휘관들과 여단장 브러디 장군 그리고 미군 장군들까지도 전부 중국군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글로스터대대 지휘관들은 최소한 여단급에 한 5,000명이 넘는 병력을 투입해야 자기들이 갇혀있는 포위망을 돌파할 수 있을 거다라고 건의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중공군의 힘이 이것보다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임진강 전투가 시작되고 3일 내내 유엔군 폭격기의 그 엄청난 공격으로 인해서 중공군 지상군이 큰 피해를 입었던 겁니다. 글로스터대대한테 가는 길인 설마천로를 봉쇄하고 있던 중공군 두 개 연대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우선 561 연대가 있습니다. 이 연대의 경우 갖고 있던 병력 중 두 개 중대 600여 명이 그날 폭격으로 전멸한 상태였습니다. 설마천로를 막고 있던 또 다른 부대인 564 연대 예하 7중대의 경우 300여 명의 중대원 중 단 한 명만 그날 생존해 있게 되고요. 그래서 보면 중공군도 그날 오후에 유엔군 구조대를 사실 간신히 막았던 거였죠. 만약 두 번째 구조대를 유엔군이 곧바로 보냈다라고 하면은 글로스터대대를 구출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구조대 결국 보내지지 않게 되고요. 그러면서 24일에 글로스터대대는 혼자 남아서 치열하게 중공군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날 글로스터대대의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글로스터대대장 칼레 중령은 24일 새벽 동안 둘사모 고지의 대부분의 대대 병력을 집결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둘사모 고지는 설마철로 길가 서쪽에 위치해 있고요. 설마리 마을 바로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문제는 설마철로 반대편에 있던 316 고지에 아직 글로스터대대 비중대 혼자 포위당해 있다는 거죠. 글로스터대대 비중대 잔여 병력 100여 명은 12시간 동안 무려 6번이나 중공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부상자가 너무 많아서 중대 본부는 이미 환자로 가득 차 있었고요. 포위당해 있던 터라 이 부송자들을 후송시키지도 못합니다. 중대장이었던 헐딩 소령은 살아남은 생존자들을 중대 본부 가깝게 주변에 배치시키고 결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은 오전 8시에 중공군이 7번째로 비중대에 공격을 가합니다. 이 공격 비중대가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었어요. 비중대 방어선이 돌파되고요. 영국 병사들은 316 고지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퇴각합니다. 중대장 헐딩 장군은 15명의 생존자를 이끌고 언덕을 내려가서 글로스터대대 병력 대부분이 있는 둘사모 고지로 달려갑니다. 바로 뒤에서 중공군이 얘네를 쫓아가고 있었고요. 마침 둘사모 고지에 있던 영국 병사들도 달려오는 비중대 생존자들을 발견하고 비코스 기관총을 쏴서 어무 사격을 해줍니다. 40분 동안 언덕을 오르내리는 등산을 하고 미친 듯이 달리기를 한 끝에 헐딩 소령과 비중대 생존자들이 둘사모 고지 본부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비중대 대부분은 전사하거나 중공군에게 포로가 된 상황이었어요. 생존자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사실상 중대 전력 전체가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비중대 생존자들은 C중대에 전속되고요. 이로써 둘사모 고지 한 곳에 글로스터대대의 모든 병력이 모여있게 됩니다. 사실상 옴짝달싹 못하고 글로스터대대가 이 둘사모 고지라는 하나의 언덕에 포위된 거죠. 한편 오전에 있던 짧은 전투 때문에 둘사모 고지 밑에 있던 중공군이 잠깐 물러난 상태였습니다. 둘사모 고지 산기슭에 글로스터대대 본부가 이제 임시 막사가 있었거든요. 물론 중공군한테 공격받고 다들 고지 꼭대기로 피신해 와 있었지만 기슭에 있는 이 본부에 아직 많은 양의 탄약과 배터리, 식량, 식수, 의약품 등이 비축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본 선임하사관 홉스가 중공군이 지금 숨어 있으니까 이때 재빨리 가서 물자를 가져오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정찰대와 한국인 지게꾼들을 데리고 물자를 가지러 둘사모 고지를 내려갑니다. 굉장히 용감한 행동이었죠. 얘네를 엄호하기 위해서 고지 위에 있는 다른 병사들이 일제히 반대편 언덕과 가막산 일대에 사격을 가하고요. 한편 포병대에도 연락을 해서 연막탄을 발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정찰대의 용감한 행동이 성공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얘네가 많은 양의 물자를 가지고 안전하게 둘사모 고지로 돌아옵니다. 또한 유엔군도 포위된 글로스터대대를 돕기 위해서 공중에서 물자를 투하해줘요. 아쉽게도 다섯 개의 물자 박스 중에서 한 개만 글로스터대대한테 떨어집니다. 어쨌든 가장 필요했던 의약품과 탄약을 이걸로 얻게 돼요. 글로스터대대 병사들 모두 그렇게 다가올 중공군의 공격에 대비해서 방어 준비에 또 열심히 했고요. 그렇게 글로스터대대의 4월 24일 전투를 가볍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한편 가막산을 두고 글로스터대대 반대편에 있던 후실레어와 얼스터대대 상황도 좀 봐야 돼요.
얘네들은 가막산을 동쪽으로 감싸고 있는 양옐로와 도로 분기점에 위치한 가막산 인근 언덕들을 방어하고 있었죠. 중공군은 영국군 방어 거점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대낮에도 가막산 일대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었습니다. 24일 낮 내내 후실리아 병사들은 이동하는 중공군한테 저격도 해보고 폭격 요청도 해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중공군은 집결하고 있었고 그날 밤 대규모 공격을 가할 것이 분명했어요. 한편 양옐로 동쪽에 위치한 398 고지에 얼스터 대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얼스터 대대 A, D 중대 두 개 병력 400명이 고지 북쪽에 위치해 있었고요. C 중대가 고지 남동쪽에 위치해서 AD 중대 병력의 측면을 방어해 주고 있었습니다. 얼스터 대대 B 중대 150여 명은 398 고지에서 5km 남쪽에 있는 황방리 마을 입구에 진을 치게 되고요. 얘네는 이 지점에서 양옐로의 동쪽과 서쪽 움직임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만약에 중공군이 가막산을 타고 양옐로를 남쪽에서 차단하게 되면요, 지금 위에서 싸우고 있는 후실리어 대대와 얼스터 대대가 그 주력의 퇴강로가 봉쇄되게 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비중대가 약간 뒤에 대기하면서 쉽게 보면 얘네 뒤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는 동안 398 고지 가장 북쪽에 위치한 얼스터 대대 A 중대는 24일 내내 중공군의 공격에 시달리게 됩니다. 중공군 188사단 병사들이 398 고지에 대해서 총 16번이나 공격을 감행하는데요. 이걸 다 받아내야 했어요. 다만 중공군이 이 공격을 모두 대낮에 했다는 게 좀 문제였는데요. 일단 낮에 공격하다 보니까 영국군 폭격과 유엔군 폭격기 공격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래서 24일 내내 공격을 했던 중공군이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됩니다. 이날 영국 얼스터 대대 병사들은 갖고 있던 대전차박기를 유용하게 쓰는 법을 알아냈다고 하는데요. 중공군한테는 어차피 탱크가 없기 때문에 갖고 있던 바주카포 같은 거를 장거리 수류탄까지 쓴 겁니다. 사거리가 90m 정도 되는 수류탄 발사기로 바주카를 썼고 이게 중공군한테 큰 인명피해를 줬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중공군이 가장 큰 규모의 공격을 가합니다. 중공군이 398 고지 기슭에 불을 피운 거죠. 그래서 불이 산을 점점 태워가고 그 뒤를 따라 중공군이 고지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산불이 발생하면서 겁먹은 영국군은 참호를 버리고 산 중턱으로 달아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A중대 1소대장 퍼스 중위가 병사들한테 달아나지 말고 참호 안에 엄폐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 불길이 지나간 뒤에 민둥산을 올라오는 중공군에게 기관총을 가해서 1소대는 중공군한테 큰 피해를 줍니다. 결국 이 공격 역시 돈자되고요. 그날 내내 공격에 시달렸던 것은 영국 제29여단 병사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공군은 임진강을 따라서 파주 문산에서 국군 1사단한테 계속 맹공을 퍼붓고 있었고요. 국군 1사단이 임진강 남쪽으로 수킬로미터 퇴각하게 만듭니다. 다만 중공군은 국군과의 전투에서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었던 탓에 국군 1사단을 추격해서 전과를 확대하지는 못하고요. 한편 국군 1사단 바로 옆에 있던 영국 제29여단은 그날 전투 내내 버티면서 중공군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공군은 아직도 가막산 일대에 있는 주요 도로를 점거하지 못했고요. 영국군을 돌파하지도 못했습니다. 4월 24일에 중공군은 그 임진강 전투에만 5개 사단을 투입한 상황이었습니다. 파주에서 가막산 일대까지 이어지는 그 16km 전선에만 무려 6만 명의 중공군이 투입돼 있었어요. 이 정도 병력을 밀어넣었는데도 국군 1사단과 영국 29여단이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중공군의 마음은 좀 다급했죠. 일단 많은 수의 병력이 좁은 곳에 집중된 상태로 이동을 못하고 계속 이제 고착돼서 전투를 하다 보니까 유엔군 폭격에 매우 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거기에 중공군의 물자가 이런 대규모 작전을 오래 지속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요. 어떻게든 여기를 돌파해야 서울로 가는 길이 열리는데 지금 유엔군이 너무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국군 제1사단이야 사단급 부대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부대예요. 그래서 잘 싸우는 게 이해도 됩니다. 근데 옆에 버티고 있는 영국 제29여단 얘네는 그 국군 사단의 절반도 안 되는 작은 부대인데도 끈질기게 버티면서 중공군을 막아서고 있던 거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급했던 중공군은 어떻게든 24일과 25일에 승부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후실리어 대대한테 먼저 공격이 가해집니다. 얘네는 가막산 인근 언덕들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요. 오늘날 28사단 태풍신병교육대가 있는 곳
그곳 근처 언덕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곳에 양옐로 바로 서쪽편에 위치해 있던 후실리어 대대 지중대가 그 목표였는데요. 지중대는 전날 257 고지에서 퇴각하면서 많은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중공군을 잘 막을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지중대 병사들 모두가 24일 난 내내 참호를 판다고 다들 이제 언덕에서 삽을 열심히 삽질을 했습니다. 덕분에 180m 높이의 언덕은 완전히 요새화되어 있었어요. 지중대의 방어 위치가 중요한 것이 후실리어 대대 다른 중대들의 측면이었습니다. 만약에 중공군이 지중대 언덕을 함락시키고 도로를 차단하고 이어지는 언덕들을 공략을 한다 그러면은 후실리어 대대 전체가 전멸할 수도 있었죠.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오후 8시 20분에 중공군의 정찰 공격이 시작됩니다. 첫 정찰을 통해서 중공군은 지중대 방어선을 대략 파악을 하고요. 1시간이 지난 뒤에 총공격을 가해옵니다. 몇 시간 동안 이어진 전투에서 후실리어 대대 병사들은 중공군을 잘 막아내요. 새벽 1시에 중공군이 왼쪽 측면의 고지대를 점령하는데요. 지중대 10소대장 셰퍼드 소위가 반격을 가해서 이 고지대를 탈환합니다. 조금 지난 새벽 2시 20분에 중공군은 좀 더 큰 규모의 공격을 가하고요. 이날 밤에 전투가 어느 정도로 치열했냐면요. 중대장이었던 윈 소령의 경우 그날 밤에만 혼자서 60개의 수류탄을 투척했습니다. 얘 혼자서 말이죠. 또 중공군이 참호까지 다다른 다음에는 영국 병사들과 중공군 사이에 백병전이 전개되었고요. 영국 병사들 모두 총 개머리판이나 뭐 야전삽 등을 휘두르면서 정말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싸웁니다. 새벽 3시 45분이 되었을 때 지중대에서 전사자 5명이 발생하고 추가로 중대 인원의 25%가 중상을 입고 쓰러집니다. 자, 여기서 지금 아직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이 걸을 수 있는 부상자의 경우 전투 불능 상태가 아닙니다. 두 다리로 서 있을 수 있는 병사를 모두 싸움에 뛰어들어야 했고요. 그만큼이나 상황이 급박했습니다. 지중대는 후실리어 대대 본부의 지원을 요청해요. 이 얘기를 들은 후실리어 대대장 포스터 중령은 두 개의 소규모 부대를 보내서 지중대 언덕을 우회해서 공격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중공군이 공격을 하려고 언덕 밑에 와글와글 집결해 있잖아요. 이거를 빙 둘러가서 뒤에서 공격을 한다라는 그런 작전이죠. 이게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침에 안개가 자욱한 틈을 타서 몰래 이동한 후실리어 대대 병사들은 집결해 있는 중공군을 뒤에서 급습해서 큰 피해를 줍니다. 이러면서 날이 밝게 되고요. 결국 중공군은 지중대를 공격하는 걸 멈추고 물러납니다. 이날 밤에 후실리어 대대 지중대만 공격받은 게 아니에요. 아까 황방리 마을에서 도로를 지키고 있는 얼스터 대대 비중대 얘기를 드렸죠. 얘네가 가막산 동쪽에서 싸우는 그 영국군 병사들의 퇴로를 확보하고 있던 셈인데요. 가막산에 올라가 있던 중공군 관측병들이 이 비중대 위치를 파악하고 공격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중과부적의 상황에서 얼스터대대 병사들 용감하게 싸워서 방어거점을 지켜내고요. 하면 다른 얼스터대대 병사들이 모여있던 398 고지에도 중공군이 공격을 가합니다. 이 공격은 어느 부분 성공했어요? 새벽 3시에 중공군이 얼스터대대 D중대 방어선을 뚫고 고지를 한순간 잠깐 점령할 뻔합니다. 하지만 얼스터대대 병사들이 다시 공격을 가해서 2시간가량의 백병전 끝에 진지를 다시 탈환합니다. 지금까지의 이런 얽히고 설킨 전투들은 가막산 동쪽에 있는 양옐로와 황방리 인근에서 벌어진 전투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편인 가막산 서쪽에 있는 설마리와 설마천로 그리고 둘사모 고지에 있는 글로스터 대대의 전투를 보겠습니다. 이 전투가 오늘날 저희한테 설마리 전투라고 알려져 있는 그 유명한 글로스터 대대의 전투인데요. 좀 보도록 하죠. 자, 대대장 컬네 중령은 그날 밤에 물론 중공군 공격이 가해질 걸 예상하고 있었어요. 둘사모 고지는 북쪽면과 남쪽면이 경사가 제법 완만했고 밑에 있는 논밭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격해오는 중공군이 접근하기도 가장 쉬운 곳이었어요. 글로스터 대대 D중대가 북쪽면을 방어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전력이 좀 감소해 있던 A중대가 남서쪽면을 방어하기로 해요. 글로스터 대대에는 기타 부대들이 또 있습니다. 본부 중대, 지원 중대, 박격포 부대 등등인데요. 얘네들 모두 지금 일반 소총수 임무를 부여받은 상태였어요. 이 병력들은 대대 본부와 임시 의무실을 방어하기로 합니다. 글로스터 대대 B중대와 C중대 이 두 개는 둘 다 전력이 너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중대 모두 합쳐갖고 전투를 치르게 될 것이고요. 둘사모 고지 남쪽면을 방어하기로 합니다. 둘사모 고지 서쪽과 동쪽은 절벽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중공군이 접근하지 못해요. 그래서 비워두기로 했어요.
자, 밤에 있을 전투에 대비해서 글로스터 대대원 모두 열심히 참호를 팝니다. 둘사모고지가 암산이에요. 그래서 참호를 파는 게 매우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땅을 팔 수 없는 곳에는 급한 대로 병사들이 돌을 쌓아서 벽을 만들어 둡니다. 일종의 바리케이드를 쌓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이 둘사모고지에 포위되어 있는 글로스터 대대의 잔존 병력이 약 500여 명입니다. 얘네를 포위하고 있는 중공군은 두 개의 연대로 추정되고 있고요. 그 숫자는 6,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명 대 6,000명의 전투가 바로 둘사모고지 전투입니다. 24일 밤 10시에 중공군의 공격이 시작돼요. 근데 공격해오는 중공군도 많이 지쳐있었습니다. 일단 대부분 중공군 병사들이 무려 3주 동안 행군을 해서 둘사모고지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쳐있는 상황에서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힘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중공군이 그 별다른 작전 없이 그냥 무작정 언덕을 향해 돌격을 감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 된 책들에서도 Human Wave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인해 전술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공격은 둘사모고지 북서쪽과 남동쪽에 가해집니다. 접근해오는 중공군한테 글로스터대 병사들은 기관총도 쏘고 언덕 아래로 수류탄도 던집니다. 중공군도 박격포와 기관총의 지원을 받으면서 고지를 공격하고요. 가까워지만 영국군을 향해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B중대, C중대 잔존병력의 이 공격을 막아내는 사이 자정에 중공군의 두 번째 공격에 가해집니다. 두 번째 공격에서 중공군은 다시 한번 인해 전술을 구사하면서 마구 영국군 방어거점으로 달려들어요. A중대가 이 공격을 받아내고요. D중대도 지원을 갑니다. 상황이 워낙 급박해서 대대 보조부관이었던 알만 대위가 행정 업무를 그만두고 옆에 있던 그 본부 소속 서기병 행정병들을 데리고 17명을 데리고 지원을 가는 일도 생깁니다. 근데 이 일화를 들었을 때 제가 많이 궁금했던 거는 지금 중공군 6,000명한테 포위당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 본부에서 서기병들이 행정 업무를 하고 있었다. 네, 저는 이 일화를 들었을 때 저는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지금 다 같이 나가서 싸워야 하는 거 아닌가? 네, 어쨌든 또 다른 일화가 있는데요. 중공군은 공격할 때 항상 나팔을 불어서 공격 신호를 주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투 벌어지는 내내 중공군 나팔 소리가 둘사모고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근데 이걸 본 글로스드대 부관이었던 허클리 대위가 야 우리도 쟤네 따라서 나팔 한번 불어보는 거 어때? 라고 농담을 합니다. 근데 대대장 칼레 중령이 이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부대 군악장교한테 나팔을 가져와서 연주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악장교가 전투가 벌어지는 그 와중에 기상나팔 소리를 연주를 해요. 저희가 군대 있을 때 아침에 기상나팔 소리가 울리잖아요. 그래서 그 영국군 버전 기상나팔을 연주를 한 거죠. 그래서 중공군의 그 나팔 소리에 영국군 기상나팔 소리가 섞여 나오는 그런 약간 어이없는 장면이, 코미컬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둘사모고지 곳곳에서 싸우던 글로스드 병사들 모두 이 소리를 듣고 환호를 해줬어요. 한편 그 시각 전체적인 한국전쟁 임진강 전투의 전황이 유엔군한테 좀 불리했습니다. 파주에서 국군 1사단에 6km나 더 밀려났고요. 미군 제3사단 역시 고전하고 있었어요. 25일 새벽 5시에 서울 북부 지역 방어에 담당하고 있던 유엔군 모두에게 퇴각 명령이 내려집니다. 문제는 미군이 의정부로 퇴각하는 도로를 확보하는데 상당수의 병력을 투입해야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미군한테 글로스 대대를 도와줄 힘이 없게 됩니다. 상황이 워낙 모두가 힘들어서 어쩔 수가 없었는데요. 결국에 글로스 대대는 자력으로 중공군 포위망을 뚫고 둘사모고지에서 탈출해야 했던 거죠. 영국 제29여단 본부는 오전 6시 05분에 글로스터 대대한테 연락을 해서 자, 자력으로 탈출해도 좋다라는 허가를 해줍니다. 그때까지는 고지를 무조건 고수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마침내 탈출 허가가 떨어진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달아날 수 있게 된 건데요. 둘사모고지에 있던 대대장 컬레 중령은 휘하에 있는 중대장들을 모두 모아놓고 작전 회의를 합니다. 탈출 작전 회의인데요. 일단 그 포위하고 있던 중공군의 숫자가 글로스 대대 병사들보다 몇 배나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 번에 탈출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영국군은 우선 소규모 부대로 나누어서 최대한 많은 수의 병사들이 포위망 빈틈을 노려서 탈출하기로 합니다. 중공군의 손에 안 잡히게 여러 부대로 나누어서 탈출하라는 그런 얘기죠. 칼레 중령으로서는 이 명령을 내릴 때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탈출하겠지만 반대로 누군가는 중공군한테 포로가 된다라는 전제에 내린 명령이거든요. 또한 부상자는 모두 두고 가기로 합니다.
당시 둘사모고지 의무실에 100여 명의 글로스터대대 병사들이 부상을 입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 병사들 모두 중공군 포위망을 뚫고 탈출할 상태가 아닌 중환자들이었어요. 이 병사들 어쩔 수 없이 중공군 포로가 되는 거죠. 자, 글로스터대대 군의관과 의무병 그리고 군중장교가 이 부상자들과 함께 남겠다고 합니다. 지금 자기들끼리 탈출하면 다친 전우들 누가 돌볼 거냐는 거죠. 그래서 중공군한테 결국 포로가 되겠지만 남아있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탈출 작전 얘기가 오고 가는 동안에도 둘사모고지에서의 전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지속된 전투 끝에 마침내 아침이 되었을 때 중공군이 둘사모고지 정상을 점령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공군은 고지에 있는 글로스데드 병사들을 모두를 마음껏 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상을 탈환해야 했습니다. 대대부관 허클리 대미는 급히 주변에 있는 병사들을 모아서 반격에 나섭니다. 그리고 간신히 정상을 탈환하는 데 성공해요. 물론 중공군도 고지 정상을 점령하기 위해서 다시 공격을 가해옵니다. 그래서 허클리 대위와 병사들 모두 7배나 많은 중공군의 맹공을 받게 되고요. 한편 가장 치열한 전투는 둘사모고지 북서쪽에 위치한 A중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전투를 치르면서 A중대는 한 번도 못 쉬었습니다. 중대원의 절반 이상이 쓰러졌고 아침 무렵에 아직 싸울 수 있는 병사가 40명도 안 되었어요. 다행히 해가 뜨니까 유엔군 공군이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둘사모고지를 올라오는 중공군에게 폭격기들이 네이팜탄을 투하하고요. 고지 북서쪽이 일제히 불바다가 됩니다. 폭격기의 화력으로 중공군은 공격을 중단하고요. A중대는 마침내 잠깐 쉴수 있게 됩니다. 영국군 포병대도 계속해서 중공군 위치에 공격을 가하고 있었고요. 폭격기들이 끊임없이 작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중공군이 바닥에 그냥 납작 엎드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된 거죠. 자, 이 틈을 타서 글로스터대대가 마침내 탈출을 하기로 합니다. 오전 10시에 글로스터대대가 탈출을 시작하는데요. 대부분 병사들이 둘사모고지 남쪽 비탈을 따라 달아납니다. 이게 남쪽으로 가는 게 이해도 되는 게 일단 남쪽에 길이 있고요. 남쪽에 같은 편이 위치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나 감악산에 올라가 있던 중공군 관측병들이 이 움직임을 다볼수 있었습니다. 또 중공군도 당연히 얘네가 남쪽으로 달아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이때 대부분 영국 병사들은 총알이 바닥나 있던 터라 중공군한테 저항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병사들이 탈출하다가 결국 포로가 되고요. 몇몇 운 좋은 병사들은 정말 험한 풀숲이나 숲속으로 달아나고 혹은 한국인 민가에 숨어 있다가 포로 신세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대원이 중공군한테 잡혔어요. 다만 글로스터 대대 D중대만은 예외였습니다. 중대장 허비 대위 휘하에 남은 생존자들은 81명이었는데요. 허비 대위는 뿔뿔이 흩어져서 달아나지 말고 우리 그냥 다들 뭉쳐있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탈출을 감행하는데요. 바로 고지 북서쪽으로 달아나는데 여기는 이제 중공군 전선이 있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으로 일단 이동했다가 중간에 서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가 남쪽으로 반전하는 길을 택해요. 허비 대위는 이 방향으로 달아나서 서쪽에 있던 국군 1사단 부대와 합류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우 정확한 판단이었어요. 다만 얘네의 탈출 수월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탈출 과정에서 당연히 중공군과 마주쳐서 전투를 벌이고요. 또 얘네가 하필이면 국군 1사단과 중공군 192사단 전투 한복판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전투에 휘말리고요. 마지막으로는 국군 1사단을 도와서 전투를 수행 중이던 미군 셔먼 탱크의 5인 사격까지 받아서 병사 6명이 부상당하는 일도 겪습니다. 그렇게 4월 25일 12시 30분에 글로스터대대 D중대 병사들은 천신만고 끝에 국군 1사단을 만나서 탈출에 성공합니다. 둘사모고지에서 내려올 때마다 허비 대위 휘하에는 81명의 중대원이 있었지만 탈출에 성공해서 국군에 합류한 건 46명뿐이었어요. 이와 개별로 또 각자 둘사모고지를 탈출해서 성공했던 운 좋은 병사들도 유엔군에게 구출됩니다. 하지만 탈출에 성공했던 글로스터대대 병사는 총 63명밖에 안 되었어요. 글로스터대대는 500명의 병사들이 중공군에게 포로가 됩니다. 대대장 칼레 중령을 포함한 대대 지휘부도 전원 포로가 되고요. 이로써 사실상 글로스터대대가 전멸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글로스터대대가 탈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25일 오전 6시로 잠깐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단장 브로디 장군은 이제 막 글로스터대대한테 자력으로 탈출하라는 명령을 내린 참이었죠. 그 시점에 영국 제29여단은 글로스터대대를 잃었다는 그 뼈저린 손실을 입었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부대들도 있잖아요.
여기 병사들만이라도 안전하게 살려내야 합니다. 감악산 동쪽의 양앤로와 황정리 마을 위에서 버티고 있는 후실리어 대대, 얼스터 대대 병사들을 탈출시켜야 했던 거죠. 여단장 브러디 장군은 일단 벨기에 대대한테 양앤로를 지키면서 영국 병사들의 탈출을 도우라고 합니다. 벨기에 대대는 영국 제29여단 본부와 제45포병연대를 지키는 임무도 맡게 되고요. 당시 여단 본부가 감악산 동쪽으로 1.6km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 있는 중공군한테 본부도 다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후실리어 그리고 얼스터 대대 병사들의 탈출을 위해서 영국 제29여단은 갖고 있는 차량을 총동원합니다. 여기에는 센츄리온 탱크, 옥스퍼드 장갑차, 뭐 구급차, 지프 등등 바퀴가 달린 차는 모조리 동원이 됩니다. 이 탈출 쉬운 게 아니에요. 일단 양앤로 역시나 좁은 흙길이었고 차량 이동하기 좋은 곳이 아닙니다. 게다가 얼스터 대대의 경우 안전한 여단 본부 지역까지 탈출하려면 적어도 8km를 남쪽으로 이동해야 했는데 이 거리를 중공군한테 공격받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먼저 후사르 시중대의 센츄리온 탱크들이 앞장서서 길을 엽니다. 물론 중공군과의 전투도 있고요. 센츄리온 탱크 두 대가 논에 빠지는 그런 불상사도 생기고 합니다. 결국 이런 탱크들을 다 버려야 했고요. 하지만 오전 10시경에 마침내 구조대 차량들이 후실리어 대대 병사들과 일단 만나게 됩니다. 후실리어 대대 병사들 모두 3일간 방어했던 언덕들에서 모두 내려와서 차량에 탑승하기 시작하고요. 병사들이 언덕에서 내려오는 동안 센츄리온 탱크와 기관총이 추격해오는 중공군에게 맹공을 퍼붓습니다. 얼스터 대대의 경우 3989지 곳곳에 너무 흩어져 있던 터라 병력이 모이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지만 정오경에 구조대가 위치한 곳에 얼스터 대대 병사들이 도착하기 시작해요. 그 시각 감악산 일대에 있던 안개가 걷히면서 유엔군 폭격기들이 작전을 펼치면서 탈출을 도울 수 있게 되고요. 근데 시계가 이렇게 확보되면서 감악산에 올라가 있던 중공군 관측병들이 영국군이 도망가는 것을 목격하게 된 거죠. 탱크, 트럭, 앰뷸런스, 지프 등등 온갖 차량이 흙길에 뒤엉켜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야, 저놈들 도망간다! 이렇게 중공군한테 비상이 걸린 거죠. 당시 감악산 동쪽면에 중공군 188사단 병력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간 후실리 얼스터 대대와 대치하고 있던 중공군 189사단 병력이 영국군이 버려온 고지를 점령하고요. 자, 얘네 둘 모두 높은 지점에서 박격포를 이용해서 퇴각하는 영국군을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탈출을 위해 집결해 있는 영국군 머리 위로 폭탄과 총알이 비오듯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해요. 아직도 산 아래에 모여있던 얼스테드의 병사들은 사실상 무방비하게 이 공격에 노출됩니다. 깜짝 놀라서 병사들은 산기슭 여기저기로 각자 달려서 숨어야 했어요. 한편 중공군 병력이 도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회에서 나타났고 얼스터대대 비중대 병사들과 황방리 마을 인근에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을 끄는 동안에도 영국 제29여단 차량들은 쏜살같이 도로를 따라 달리고 있었어요. 도로를 따라서 곳곳에서 중공군이 습격을 해옵니다. 차를 타고 있는 병사들은 창문 열고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면서 이동해야 했어요. 만약 차량이 너무 심하게 파손되었다 싶으면 센츄리온 탱크가 이 차를 밀어서 도로에서 치워버렸습니다. 안에 타고 있던 병사들은 차에서 나와서 걸어서 탈출하거나 혹은 다른 트럭에 히치하이킹해서 기어 올라가야 했고요. 많은 병사들이 센츄리온 탱크 위에 올라타서 이동하고 있었는데요. 병사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서 조종수들이 탱크 포탑을 회전시키기도 어려웠습니다. 이게 포탑 회전시켰다가 타있던 병사들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차와 트럭 위에 빼곡히 타있는 영국 병사들은 중공군한테 매우 쉬운 표적이기도 했습니다. 도로를 따라서 양옆의 산기슭이나 논밭에서 계속해서 총알이 날라왔고 전투의 마지막 단계인 이 탈출 과정에서 또 많은 병사들이 다치게 됩니다. 예컨대 탈출을 조직하던 후실리어 대대장 포스트 중령의 경우 지프를 타고 양앤로를 계속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병사들 탈출 독려하고 또 차량을 조직하고 하면서 계속 오고 가다가 결국 그날 오후에 중공군 기관총에 맞고 전사합니다. 하물며 대대장도 이런데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비슷한 공격을 받았겠어요.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시골에서 볼 수 있는 흙길 있죠? 흙길이 있고 양옆으로 논밭이 있고 산이 있잖아요. 그 산이랑 논밭에서 그냥 계속 총알이 날아오는 겁니다. 저희가 길을 따라서 차 타고 갔는데 말이죠. 그런 모습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혼란 속에서 마침내 후실리어, 얼스터 대대 이 두 개 모두 안전한 곳까지 탈출을 완료합니다. 하면 여단 본부와 포병대 그리고 벨기에 대대는 도로를 지킨다고 마지막까지 탈출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죠. 마침내 얘네도 오후 2시부터 이동을 시작합니다.
당시 영국 제29여단 본부도 함락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정말 중공군이 코앞까지 밀어닥친 상황이었어요. 여단장 브로디 장군의 사령부 내부에까지 총알이 날아들 정도였습니다. 얘네 모두가 진지를 버리고 양면로를 따라서 5km 남쪽으로 재빨리 탈출하고 이로써 임진강 전투가 끝이 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강 일대에 공격을 펼쳤던 중공군 63군, 64군 얘네는 4일간의 전투 끝에 마침내 영국 제29여단 방어지역을 돌파하는데 성공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엄청난 사상자를 냅니다. 영국 제29여단과 정면 싸움을 벌였던 제63군은 약 7,000명의 사상자가 나와요. 국군 1사단과 영국 제29여단과 전투를 벌였던 중공군 제64군한테는 전투 시작할 때만 해도 28,000명의 병사들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1만 명이 죽거나 다칩니다. 이게 단 4일 만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비록 중공군이 영국 제29여단을 밀어냈고 영국 글로스터 대대를 전멸시키긴 했지만 그 전력이 너무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새로운 병사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거죠. 결국 중공군은 4월 27일이 되어서야 간신히 의정부를 점령합니다. 유엔군의 피해를 간단히 보죠. 유엔군은 4월 동안 824명이 전사했고 1800명이 실종되었다고 보고합니다. 국군은 전사자 518명에 실종자 7500명을 기록하고요. 자, 이거는 임진강 전투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중공군의 4월 공세를 막으면서 벌어졌던 그 4월간의 전체 피해를 기록한 겁니다. 영국 제29여단이 임진강 전투에서 입은 피해만 보자면요. 사상자가 1091명입니다. 이 중 전사자가 141명이고요. 500명이나 되는 글로스터 대대 병사들이 포로가 되어서 2년 동안 북한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게 됩니다. 임진강 전투가 끝났을 때 글로스터 대대에는 겨우 129명의 병사만 남아있게 되어요. 전투 당시 휴가를 가했었거나 뭐 대대가 포위당했을 당시 후송되었거나 본부에 남아있던 병사들 덕분에 이 정도 숫자가 남아있는 겁니다. 기존의 글로스터 대대 병사들이 800여 명인 걸 감안하면은 대대가 거의 전멸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글로스터 대대를 지휘해서 용맹함을 보였던 대대장 칼레 중령은 나중에 빅토리아 십자훈장을 수여받게 되고요. 이 글로스터 대대는 결국 패배해서 이렇게 포로가 되었고 어쨌거나 졌잖아요. 하지만 7배나 많은 중공군을 상대로 치열하게 전투를 벌여서 4일이나 버텼다는 점에서 정말 정말 유명해집니다. 우리 국방부도 글로스터 대대의 희생으로 중공군을 3일이나 고착 견제함으로써 미군 주력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었다. 또한 이 덕분에 서울 방어를 준비할 시간을 벌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글로스터 대대가 벌인 임진강 전투는 그렇게 6.25 전쟁사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실시된 고립방어의 대표적인 전례로 전쟁사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끌게 됨으로써 중공군은 막대한 인력과 물자를 낭비하게 되었고 반대로 유엔군은 방어 준비를 할 시간을 벌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중공군의 공격을 또 막아낼 수 있게 됩니다. 4월 말에 중공군의 공세는 힘을 잃게 되고요. 5월에 공격을 재개했음에도 유엔군의 반격을 받아서 공격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4월 말에서 6월 초까지 있는 유엔군과 중공군의 이 밀고 당기는 전투도 나중에 다뤄보면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네요. 이 전투는 영화로도 없고 뭐 다큐에서도 잘 안 다루고 심지어 책에서도 중요하게 안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두 달간의 전투가 사실 6.25 전쟁 통틀어서 마지막으로 국군, 유엔군, 중공군, 북한군 이 네 개 세력이 치열하게 대접전을 벌인 그 기간입니다. 이 두 달 동안에만 유엔군은 3만 9천 명의 사상자를 냈고요. 공산군 진영은 10만 명의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이 기간에 일어났던 뭐 가평 전투를 비롯해서 여러 전투들 나중에 다뤄보는 시간 또 가져보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에피소드가 끝났는데요. 자기 나라 전투도 아니고 머나먼 한국 땅에 와서 남의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용감하게 싸운 영국군 병사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임진강 전투에서 글로스터 대대만 기억을 해주거든요. 근데 영국 제29여단의 모든 그 외국 병사들이 정말 정말 용감하게 전투에 임했었습니다. 그 일화를 자세히 이야기하려고 글로스터 대대뿐만 아니라 얼스터, 후실리어, 벨기에 대대, 그리고 훌사르 탱크 중대까지 다른 여러 부대들 전투까지 저희가 총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글로스터 대대가 벌였던 전투를 설마리 전투라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전투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영국 제29여단이 벌였던 커다란 방어전을 모두 한번 보고자 이렇게 임진강 전투 전체를 제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글로스터 대대가 전투를 벌였던 둘사모 고지는 오늘날 글로스터 고지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영국군 설마리 전투 추모공원이 세워져 있고요. 임진강 전투가 벌어졌던 매년 4월마다 그 전사했던 글로스터 대대 병사들에 대한 이제 추모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족들이 뭐 소풍도 오고 가막성 올라갔다 온 등산객들이 찾는 그런 공원인데요. 하지만 한때는 6.25 전쟁 격전의 현장이었던 그런 곳입니다. 오늘 에피소드를 만드는 데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출간한 중공군 총공세와 유엔군의 재반격, 그리고 브라이언 도헌이 썼던 임진 레벨 1951,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전사학과에서 출간한 한국전쟁사 부도, 이 세 권을 참조했습니다. 세 간의 알려진 것 이상의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제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국내에 나온 서적들 대부분이 군사학에 쓰이는 매우 전문적인 책들입니다. 그래서 또 최대한 쉽게 풀어서 일반 대중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도 집중을 했고요. 자, 그렇게 저희가 임진강 전투 에피소드 이야기를 끝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전쟁, 6.25 전쟁 에피소드를 다뤄보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특집을 준비를 해봤었는데요. 그러면 또 다음 에피소드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게 많은 힘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